나왜 이렇게 코가 클까요? 자, 여러분들. 진빔 하나. 진빔 두 개. 그리고 소주 요 정도 먹었다가 지금 못 먹겠어서 진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 오늘 좋댔어요.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예요. 나왜 여기 눈이 아프지? 여기 왜 눈이 아프죠? 나 눈에 뭐 들어갔니? 나 눈이 아픈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지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많이 마시는 거 알아서 뭐 하게요, 왜. 왜? 딴지는 까먹었어. 아하. 아, 왜, 알았어, 안 챙길게. 왜 술을 많이 먹냐면, 인생이 힘들어, 얘들아, 인생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는 이미 바로 기절. 난 이렇게, 난 이렇게 안 살아.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나는 이미 남양주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 난 몰랐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줄. 와, 뭐, 세진? 이거 이름 기억나는데? 야, bro, what you doing? 너 뭐해? 너왜 군인이야, 씨발. 잠깐만, 미국은 원래 군대에서 라이브 할수 있어? 인스타그램? 그치. 와, 진짜 미국 군대 쉽다. 아, this is not it, bro. 그저께 덕현이 통화했는데? 덕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난 5년 남았는데. 너는 돈 많이 받잖아. 돈? 응. 족같은 별로 안 받아. 야, 미국은 근데 돈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군인들이? 안 나긴 해서 어려워. 야, I'm PFC. 뭐해 지금? 나술 먹어. 야, 지금 꺼져, 꺼져. 왜? 왜 혼자 마셔?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혼자 마셔? 연락할게. 빨리 루즈. 아, 꺼져. 루 아니고 꺼져. 알았어. 지금 꺼. 아니, 여러분들. 잠깐만. 야, 진짜, 딜러 이 새끼 때문에 질문 흐름 다 끊어졌다. 얘들아, 짠 한번 할까? 지금 혹시 술 먹고 있는 사람 있으면 잔한번 들어봐. 들었지? 짠. 공연은. 체리보이 공연 때할 거야. 그리고 세진 씨 기억나고 북한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친구예요. 미국에 있어요. 라이브에서 술냄새 나겠지.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여기 혹시나 여기 첼시 팬 있나? 머리가 왜 이래? 5월에 페스티벌 가냐고? 무슨 페스티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페스티벌 얘기하는 거지, 5월에? 페스티벌 뭐 했어? 피부가 엄청 좋다고 이게 개지랄 나는데? 뭐 먹냐면은, 뭐 줄게. 소세지랑 모듬 안주. 아, 대구 힙합 대입해. 야, 불러줘야 가지. 불러줘야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수 있는 거면은 내가 뭐 이미 갔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면 내가 이미 지금 내입 열었지. 내못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맛있다. 나왜 근데 여기 눈에 쌍꺼풀이 생기냐? 여기 눈 봐봐. 여기가 쌍꺼풀 생겼어. 왜 이래? 눈이 이상해, 여기가. 그거 대회 같은 거 열어서도 에서도 대입해 봐가요는 무슨 소린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취해서 그런가요?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거 대회 같은 거 열어서도 에서도 대입해 봐가요. 아니, 난안 피곤한데. 나 지금 방금 일어났어. 나 12시에 일어난 사람이야, 얘들아. 그런데 나한테 잠못 잤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왜냐? 나는 지금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줄래? 내가 지금 큐브를 맞추고 있거든? 여기 하얀색 밑에 밑면 맞추고, 아래 두줄 맞추고, 위에 노란색 맞췄어. 이제 어떻게 해? 몰라. 물어보도 안 맞출 거야, 나는. 이거 약반 느낌인데, 이거. 뭘, 네가 뭐 알아? 큐브 말고 라임이나 맞춰라, 씨. 뭐야, 씨. 라임 맞출 거야. 알아서 내가 랩할게. 뭐야, 뭐 약, 먹은, 아씨. 니뭐 아냐? 아유씨. 이틀 밤새우고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이, 간신배들 쳐내고 랩해. 야, 잠깐만. 이분 뭔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말들 하는데, 뭐지, 이 사람? 죄송합니다. 저 미성년자예요. 담배 피지만 저 미성년자라서 죄송해요. 근데 아직 나 눈이 안 죽었어. 아직 나 지금 아직 안 취했어. 저 아직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왔구나, 아니라니. 내가 지금 안 씻어서 그래. 나도 씻으면 나름
아니, 씨발, 얘가 부연성이 미지랄하고 있네. 왜이 새끼, 근데 몇번 칭찬해주니까 조금 까부네? 나 관리 안 해. 이거 봐, 이게 좋아, 피부가? 너네 이 피부로 살래? 너네 피부로 살래? 어떡할래? 이 피부로 살 거야? 너네 피부로 살 거야? 아니, 미안해 하진 마. 미안해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너의 인생을 살아. 그래, 너네. 내 피부로 산다는 사람들은 진짜, 어떡해? 아, 전보단 좋아졌지. 전에는 한창 성장기. 성장기면은 이렇게 그게 좀 다르잖아. 얘들아, 성장기면은 다르잖아. 랩을 잘하잖아. 피부가 뭔 상관이야? 랩을 잘하면 뭔 상관이야? 돈을 못 벌려나? 돈안 되잖아, 내 랩은. 내가 진짜 아이러니한 거 얘기해줄까? 내 랩이 멜로디를 랩을 했을 때보다 블루페이스 카피캣 욕먹을 때돈 많이 벌었다. 슬프다. 내가 칭찬받으면서 아 노래 좋다 소리 들을 때보다 욕먹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 의미는 뭔지 알아? 욕먹는 게 돈이 된다라는 거야. 빅보스론 돈못 벌었어. 빅보스는 그거 저작권 등록 안 했어. 다른 사람 카피를 왜 해? 다른 사람 카피 안 할게. 미스터 포슈2는 안 할게. 배 김치 걸코 크다고 한코 크다고는 나만 할수 있어. 코 크다고 하지 마. 아눈눈 씨발 뭐야? 아 존나 느끼해졌잖아 사람이. 아씨 이렇게 감고 얘기할게. 코 크다고는 나만 할수 있어. 크다고 하지 마. 그래, 고정 한번 할게. 야, 얘들아, 내 마음에 드는 댓글들은 내가 고정할게. 얘들아, 한잔 하자. 이쯤, 이 타이밍에 한잔 한번 하자. 야, 차은우? 왜 전지현? 왜 부르는데? 전지현 왜 불러? 나 원래 술 이렇게 못 먹는 사람 아니거든? 푸시마냥 진빔이 아니고 집에 있는 술이 이거밖에 없어. 기분 좋아지지 않았어. 기분 안 좋아졌어. 난 지금 우울해. 얘들아, 너네도 술 먹니? 이 시간에? 머리 이미 넘겨져 있잖아. 이렇게 넘기라고? 이렇게?
슬퍼서 술 먹는 거야? 슬퍼서 술 먹는 거야? 술을 퍼서 술을 먹는다는 건가? 우울하면 빵이나 사라니. 너 그거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무슨 의류를 입었냐고? 첼시 유니폼. 이거 그 스폰서 없을 시절 첼시 유니폼이야. 얘들아, 한국 사람이면 첼시 응원하자. 씨발, 한국 사람이면 첼시 응원하자. 어? 빵이 왜냐고? 나는 빵이 문제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난 빵이 문제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첼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아니야, 너 댓글 보고 있어. 슬프지 마. 다 보고 있어, 나 지금. 얘들아, 씨발, 한국 살면은 첼시 응원하자. 첼시. 응원하자, 파란 색깔. 야, 태식아, 그 한국 아시안컵 응원했잖아. 야, 그래. 야. 야, 밸런스 게임 한번 하자. 밸런스 게임 하자. 파란색 지지하는 게뭔 말이야, 씨.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어. 아, 씨, 막 어지럽게 하지 마. 파란색 몰라. 파란색 지지가 뭔데. 나 어지럽게 하지 마. 밸런스 게임 한번 하자. 신인데 오토튠 끼고 돈 벌기 지금처럼 라반 20명짜리 보면 서슬. 너 말이 진짜 씨. 야. 당연히 씨. 야, 오토튠 끼고 돈벌 거면은 오토튠 끼고 돈 벌지. 친구 편지 손나. 아, 씨. 그 친구가 여자야, 남자야? 방금 말은 취소할게. 그래, 오토튠 껴도 못 벌. 친구가 김대영이야? 친구가 김대영이면은 저는 그냥 난 그냥 난 씨발 죽을게. 난 죽을게 그냥. 아니 왜 논란인데? 왜 논란인데?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문제야? 아, 야 다음 질문 이거 더 얘기하지 마. 야, 독도 우리 땅, 독도 우리 홍원이 형 화이팅. 독도는 우리 땅이야. 씨발 독도는 우리 땅. 다른 얘기해. 그래, 너 고정할게. 오토튠 껴도 못 벌. 아,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남잔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냐. 이거, 얘기하지 마. 넘어가. 양홍은 카피, 이거 안 읽을게. 이미 읽었지만, 안 읽은 걸로 칠게. 동성애는, 아, 몰라. 이것도 안 읽을게. 저는 종교 없어요. 무교. 무교. 뭐가 글귀야? 글귀 뭐야? 아니, 무슨 밈인진 아는데. 뭐가 긁혔다는 거지?
방송 그냥 꺼질 때까지 하는 거 사람 없으면 안 하고 접고 그냥. 야, BJ들 다 똑같잖아. 사람 없으면 접고 돈안 되면 접고.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사람 없으면 접고 안 되면 접는 거지. 스윙스 대 CK는 저는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물어보자. 너네는 스윙스 대 CK 누구야? 누구야가 좀 이상하다. 스윙스 대 CK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도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씨발. 스윙스 대 CK 누가 더 좋아? 아니, 알겠어, 얘들아. 그렇게 안 해줘도 돼. 내편 들어주지 마. 나라고 안 해도 돼. 되고 스윙스랑 CK 둘 중에만 골라봐. 스케윙 막 하지 말고 그런 거 재미없고. 이런 팬들한테 뭐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근데 CK나 스윙스 형님이나 CK 형님이나 뭐뭔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이럴 탔어. 돈 버는 거 누군데? 내가 돈 벌어? 난 몰라. 난 몰라요. 씨. 아직도 이상형이 소금이야. 소금 누나 존나 귀엽지. 소금 누나 존나 귀엽지. 난 몰라. 몰라. 야, 베이비 셀렉트 없어졌잖아. 밤잉 타이거는 그냥 그래요. 그냥 소금 누나가 좋은 거예요. 우리 고려 축제가 뭐야? 미안해, 몰라서 미안한데, 그게 뭐야? 내일 나는 본가 가. 아빠가 데리러 온대. 본가 가서 가족들 만나고 조카 놀아주고. 좋아하는 간식, 망고 주스. 임재현이 누군데? 너가 임재현이지. 야, 야, 잠깐, 하이. 타임, 너 임재현이지? 너 임재현이냐? 뭐 세뱃돈 줘. 나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내 받아야지. 나 22살이면 아직 받아도 되지 않아? 야, 원래였으면 대학 다닐 나이인데, 대학 다닐 나이에는 용돈 받아도 되잖아. 골드본이 뭐야? 세뱃돈으로 클럽을 왜 가? 난 클럽 안 좋아해. 야, 근데 생각해봐. 랩 존나 녹음해. 존나 녹음하고 녹음 존나 해서 믹스하고 막 그거 막 몇백 번 듣고 아 이거 수정해서 이거 수정해서 하고 마스터 넘겨서 그거 또 음원 발매하고 홍보해가지고 또뭐 유통 넘겨서 해서 뮤비 찍고 뭐 해서 내고 욕 존나 얻어 처먹은 다음에 정산 받아서 돈 받는 거랑 절 한번 하고 돈 받는 거랑 뭐가 더 맛있냐? 솔직히 봤잖아. 저 한번 하는 게 낫지.
얘들아, 나 라이브 끌까? 이거 키고 있으면 나 지금 그식인데 지금 좀 그거다. 절이 낭만이 없고 열정이 없다고. 랩은 열정 있고. 야, 저럴 때 열정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길거리 가사 쓰지 말라는 건뭔 소리야? 내가 세배를 어디서 하는지 얘기 안 했잖아, 아직. 내가 세배를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씨발 세배할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야. 내가 세배를 길에서 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짠할게. 짠. 그만 말하고. 짠. 다 저런 댓글 무시할게. 한국에서 길거리 주시면 얼마나 있겠냐? 아, 소주는 진짜 못 먹겠다. 너 자꾸, 아, 너가 맞는지 모르겠다. 나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지만. 콧구멍도 크다고 이렇게 해놓고 고정을 바라고 그렇게 나를 하지 마. 난 그런 거안 넘어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잘 보내시고 세뱃돈 받을 사람 받고 줄 사람은 주고. 체리콘 끝나고? 뭐 볼람 보고 날 찾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절은 안해 베인이 불지랩 안 하냐는 거는 전 몰라요. 알아서 살겠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개 인생까지 신경 써야 되냐 내가? 계좌 줬다. 핑돈이 뭐야? 핑돈이 뭐지? 핑돈이 뭐야? 아, 너무 음지 단어 쓰지 마. 나 몰라. 코 얘기하지 말라고. 내코 얘기하지 말라고. 나코큰거 알겠으니까. 아니, 베이니플 현준이랑 친하지. 친한데 걔가 랩을 하고 안 하고는 내알 바가 아니지. 야, 나가. 이정호 코가 됐자, 나가. 특대? 나가. 나가세요. 오늘 머리 안 감았죠? 밖에 안 나갔는데. 아, 나가긴 했는데, 아침에. 잠깐 밥 먹으러. 모자 쓰고 나갔어. 안 감았어. 내일 감아야지, 나가기 전에. 쌍꺼풀 생긴 거 괜찮다고 하지만 난나 진짜 개 싫어 이거. 난 쌍꺼풀 있는 남자 내 취향 아니야. 남자답게 딱 멋있게 무쌍 딱. 있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맥로센스는 못해. 베니지가 없잖아. 베니지가 없잖아. 베니지는 시공간으로 사라졌잖아. 그 시절은 이제 없어. 흑인들 다 상... 자꾸 흑인 얘기하고 PH1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다 리스펙 하는데 내 눈말이 내 얼굴에서 흑인들 쌍꺼풀 멋있지. PH1 형도 멋있고 근데 내 얼굴에서 말이야. 아, 스니칭 한적 없고요. 흑인댁이 백인댁이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아, 근데 확실히 좀 머리를 씨발 감아야겠다. 머리 안 감으니까 머리가 씨이한 가닥이 모여서 이 뭉치가 뭉텅이가 되네. 내가 요즘에 시가 드레드는 나중에 아까 안 감았다 그랬는데 시가 피는 거가 좋더라고. 이렇게 9를 겉으로 뱉고 1을 코로 뱉으라 그랬어. 아니 원래 흑발을 할라 했는데 그때 그 머리 해주는 형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너 흑발할 거면 2시간 기다려 이래가지고 2시간 어떻게 기다려? 그냥 왔지. 다음에 하려고. 노윤아랑 체리보이랑 같이 못 살아. 걔네랑 못 살아. 얘들아, 한국 사람이면 첼시 응원하자. 어? 지금 혼자 살죠. 혼자 사는데. 그냥 엄마랑 살까 생각 중이야. 엄마랑 사는 게 좋잖아. 비듬 아니야. 비듬이 아니잖아. 머리 그냥 비춘 거잖아, 그냥. 김대형의 장단점 3개. 자, 김대형의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김대형의 장점. 착하다. 두 번째, 사람을 잘 챙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 일단 착하다의 의미는 이제 화를 안 내고 그냥 보살이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 사실 이걸로 그냥 다 퉁칠 수 있는데 세 번째 따지면 세 번째 뭔가 되게 캐리가 되게 뭔가 항상 열심히 한다. 단점 3개. 번째, 방을 안 치운다. 두 번째, 약속 시간 존나 늦는다. 세 번째, 뭐, 요 정도? 아니, 랩 잘한다. 또 장점이지. 근데 그거 이제. 아니, 장점, 체리부의 장점이 아니라 착하다에 다 퉁쳐져. 진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 원래 이렇잖아. 친구랑 있을 때야 너는 진짜 착하다 이런 얘기보다 넌왜 약속 시간 안 지켜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단점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니까 장점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단점은 조금 얘기하고 여기서 빨리 얘기할 수 있는.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걔 병신이고. 난 쓰레기야. 체리는 진짜 지각 존나 해. 근데 그거에도 주변 사람들이 손절 안한 이유? 존나 착하기 때문에. 난 서운한 거 바로바로 말안 함. 아, 바로바로 말하는데 이제 크게 크게 얘기 안 하고. 만약에 지각을 첫 번째 지각했다. 아, 왜 이렇게 늦어? 두 번째. 두번 늦었다. 그럼, 아, 좀 늦지 마. 세 번째? 아, 왜 이렇게 자꾸 늦어? 내 늦지 말라 했잖아. 네 번째 안 만남. 다섯 번째 그냥 바로 그냥 씨. 야, 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내 장점 세 가지. 첫 번째 내 장점. 마음이 여리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하고. 두 번째 사람을 모르겠다. 아, 열심히 한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카피를 잘한다. 씨발. 안 할게. 안 우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울것 같아? 나안 우는데? 그냥 생각이 잠깐 많아졌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농담이야. 나도 농담이야. 나도 이렇게 한번 해서 우는 척 한번 해봤어. 나도 농담이야. 야, 짠하자. 야, 이거 막 아닌가? 아, 또 한잔더 먹을 수 있겠다. 짠. 연기 못함. 뭐야, 질문이 있었네. 야, 아씨, 이런 질문 갖다 버려. 아, 뭐야, 깜짝이야. 곧 방종하고 방문 닫고 오열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저 원룸이라 방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원룸이라서 방문이 없는데 방문 어떻게 닫아요? 우리 집에 있는 문이라고는 현관문하고 화장실 문밖에 없어. 현관문이 이미 닫혀있지. 누가 현관문 열어놓고 살아? 다 닫아놨지, 문 이미. 나 지금 이 상태로 자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와, 나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봤는데 진짜 족발 같다, 진짜. 오빠 같다. 얼굴이 눈떠왜나 눈이 짝눈이야? 왜 여기가 더 커?
옆집에 갈등 아줌마는 딸이 아니고 주걱인데 여기서 얘기했다가 혹시 옆집에 들릴까봐 얘기 안 할게요. 이사 갈라고. 칼이 아니고, 얘들아, 칼이 아니고, 주걱을 들고 나왔어, 주걱을. 아니, 속삭이는 게 푸시가 아니고, 속삭이는 푸시가 아니고, 씨발, 야, 너 옆에서 칼 들고 있어, 씨. 전에 봤을 때좀 생겼는데, 다시 보이네? 그래. 다시 봐라. 다시 봐. 이래서 강남이 살기가 힘들어요. 돈만 존나 들고, 씨. 아줌마랑 싸울 수 있냐? 싸울 수 있지. 주걱만 들고 있으면 싸울 수 있지. 싸울 수 있지. 근데 주걱 말고 다른 아이템 장착한 상태면 나는 템이 없어. 나는 아이템 하나도 안 들고 있는, 난 그냥 기본 캐릭터인데, 씨. 어떻게 이겨? 고등학교 조언? 그냥 좆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냥, 씨.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알아서. 본인이 알잖아. 대충 그냥 학교 갔는데, 재미없네? 잠깐 나왔다가, 안 가면 좆되겠다 하면은 그냥 다시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하다가 지금 죄부리 형 들어오고 지금 난 술을 먹었어. 칼 맞아도 안 죽는 게 아니고, 아이씨, 이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죄부리 형은 진짜 멋있어. 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와, 씨발, 이형 존나, 남궁재굴 존나 빠네. 클라우드 얻으려고 이러겠지? 그러면 나는 재물이 형안 멋있어. 아, 이거 수락하는 거 내가 그거여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지금 봤네. 아니, 형 머리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형 머리 멋있어. 나돈 벌어야지, 이제. 형도 나랑 머리가 똑같네. 그럼, 돈 벌어야지, 이제. 이 머리 안 하면 돈못 버나? 열심히 살아야지, 임마. 한국이잖아. 짱, 살기 힘들어. 근데 한국이 살기가 좋다? 한국이 살기 힘든데? 살기 좋으면서 힘들지. 또, 머리 해주면은 이제 또 잘생긴 척도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얼짱. 아, 좋지. 또형 한번 해봐봐. 와, 형 근데 진짜 잘생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힙합 유튜버 하고 있는 남궁재구. 와, 잘생겼다, 형. 근데 각도가 확 다르네. 위에서 찍는, 나도 위에서. 그렇지. 아, 나 바지 안 입어가지고. 봐봐. 너랑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코가 커. 우리가 너 존나 코쟁이잖아. 나도 은근 커 여기 밑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큰 거를 이제 물론 코가 크면은 다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줘야 돼. 코큰 거를 좀 가려주려면 살짝 조명 딱 받는 쪽으로 해서 이코 라인의 어떤 그림자를 딱 줘줘야 된다. 난 이렇게 하면 코가 더 큰데? 아니 병신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봐. 일단 봐, 딱 올려. 딱 올린 다음에 약간 살짝 틀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45도로 싹 코가 더 틀어. 큰데? 아니야. 아, 네가 내 매뉴얼을 안 지키잖아, 지금. 알았어, 처음부터 이 구도에서 알려줘. 자, 일단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 이렇게 딱. 싹 올린 다음에 살짝 45도로 틀어. 그다음에 고개를 마치 살짝 그 바람피다 걸려서 싸대기 맞은 듯한 그 각도를 딱 유지해. 그리고 살짝 가까이 갖다 대. 그럼 이게 이제 약간 틱톡 구도.
근데 왜 나 왜 코가 안 줄어들지? 나 왜 코가 안 줄어들지? 너무 큰데? 아니 내가 볼 때 코가 내가 볼 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코 이렇게 하면 얘가 커져 알아서. 아 근데 어떻게 볼 때는 정말 잘생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 뭐야 무슨 이게 사람이 관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아니 그 내가 기억하는 너 이제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 해가지고 카피캣 인정했을 딱 그때 인터뷰 언커 포인트 딱 들어갔을 때 인터뷰 딱 봤을 때 와 잘생겼는데 정훈이? 그때가, 이렇게 딱 그거였는데 그때가 코가 제일 커. 어? 그때 코가 제일 크다. 어 그때 코 진짜 존나 큼. 아 그럼 지금 좀 작아진 거야? 지금은 좀 작아졌지. 근데 진짜 막 코 양쪽 콧볼 누르고 숨을 참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그렇게 드레드락서 텐타시온 하다가 왜 머리 또 바꾸셨죠? 정훈 씨? 나도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형. 그래 여기 불경기인데 우리 이제 좀 돈도 좀 벌고 하자. 어떻게 힙합 어떻게 힙합쟁이들만 살아 이렇게. 그래. 이런 돈도 있어야 힙합이 더 커 보이는 거지. 야 일단 깡댕이 같은 거 내가 광대였어요. 깡댕이 끼고 그냥 이런 거 껴주고. 아니 그런 거 끼는 거 나 좀 멋있어. 그런 거 끼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뭐냐고 막 그릴즈야. 아 사람들 병신으로 봐 이거 이제 그만. 형 그 뭐야 뭐 그만하는 거 학교 동창회 이런 거 안 해? 아 동창회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니. 거기 가면 광대지 내가. 동창회 가서 형 그거 무태양력 쓰고 그릴즈 키고 싹 그러고 가야지. 야 내 동창들 다 지금 외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외교관 아니만 이러고 있고 막 삼성 다니고 SK 다니고 씨와 나 무슨 뭐 힙합 하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기 끼냐. 멋있잖아. 낭만 있잖아 낭만. 뭐 낭만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같이 막 토익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흑인이 됐다고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면목이 없어. 난 진짜 동창회는 아니고 동창회 그건 아니고 나 드레드했을 시절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애들이 나 안 놀아줘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게 좀 있었어. 내가 진짜 머리 푼 이유를 알려줘? 일단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두 가지씩이나? 두 가지 있어. 일단 딱 들어봐. 짧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작년에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좀 내가 어떤 머리를 해도 만나주고 했어. 했는데 내가 좀 푼 모습을 보고 싶다 하고 이제 내 희망 고문을 줘버렸지. 아 조만간 풀 거다. 그러다가 뭐 씨발 뭐 헤어지고 뭐 그래버리니까는 그랬었는데 그 또 여자친구가 당시에 이상형이 토일형이야. 토일형. 아이고. 딱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번에 딱 2월 달에 이제 머리 자르러 갈 때 토일형 사진을 보여줬어 미용사한테. 내 토일형처럼 좀 잘라달라. 그냥 뭐 비스무리하게 좀 잘라주셨는데 밤곱슬이라서 그 느낌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고. 두 번째 이유. 내가 또 홍대 클럽 하다가 또 뭐 잘 뭐 이런저런 연휴에 묶여가지고 또 뭐 못 받은 돈들도 좀 있고 하다가 관두게 됐잖아. 내가 이제 홍대 클럽들은 다 가봤으니까 이제 어딜 갔냐. 이제 또 압구신사 털러 한번 가봤어. 압구신사 갔는데 털어야지. 아 그치. 태양이 집에 있나. 아 그럼 뭐 가면은 너도 알겠지만 뭐 타임즈 가면 뭐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우리끼리 그런 말 있잖아. 어? 뭐야 다 아는 사람들이네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아 거기는 좀 바이브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이러고 가면 안 되는겠구나 여기는 해서. 일대랑 강남이랑 다르더라. 그래 많이 달라. 그래서 아웃핏만 좀 그대로 유지하고 머리만 풀어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잘생긴 척 한번. 아니 뭐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뭐 가서 사람 구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고등래퍼 때 소금분에 머리 풀었습니다. 네, 네. 여기 옆에 밀고 뒤에 길렀을 때 말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던 첫사랑 여자애가 애쉬 아일랜드의 진짜 팬이었어. 아이고 애쉬님 그걸 했지.
근데 다른 남자 만났더라. 그래, 그 뭐 다른 남자 만나고 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도 이제 와일드포렌 2.0 남궁재벌 2.0 아니겠어 올해?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사실. 이게 퇴화가 아니야. 아 그치, 이제 여기서 뭐 더 잘 될 수가 없어. 뭐 더 잘 되려면 완전 그냥 얼굴 뜯어 고쳐야 돼. 그냥 막 그냥 복염 형님 바이브로 가야지 뭐. 줄여야 돼 일단 더 잘 되려면. 야 근데 그 코 줄이는 거 나도 한번 알아봤거든. 비용이 뭐 장난이 아니야. 그런 거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석진 형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싹 해주는 거지. 아 그렇지. 근데 뭐 그게 한다고 해서 또 막 엄청 작아지지도 않아. 그냥 미세하게 작은데. 네. 내가 코가 작으면 이상할 것 같아. 나 코 큰 게 어울려. 아 그리고 또 코 큰 사람들은 또 달고 다니는 그런 수식어들 있잖아. 야 남자가 코 크면 임마 뭐 그러니까 맞아, 그냥 맞아, 뭐,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지 내 말. 그래서 코 줄이면 이제 나중에 아 나 원래 코 컸는데 이거 코 줄인 거야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코만 문제니 솔직히. 코가 코만 문제 주 문제는 아니지. 야, 코만 문제면 나 바로 가서 그냥 코 비틀어 제꼈어. 이게 뭐 빼고 코만 문제야. 이빨도 삐뚤어지고 막 지금 난리 났어 난 지금. 그래, 야 나는 뭐 씨발 여기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또 내려갔어. 축 처진 상이야 또. 근데 여기 또 약간의 그 유전 때문에 색초 침착 때문에 나 항상 뭐 불행해 보이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럼 나는 이거 다 고쳐야 돼. 여기 레이저로 지지고 뭐 수염 다 날리고 얼굴 뭐 다 갈기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잘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힙합 하는 거잖아. 아 사실 얼굴 믿고 하려면은 다른 거 했지. 얼굴 좋았으면 힙합 하냐 우리가. 응? 힙합 그냥 난 너무 먼 길에 와버렸어 이미. 그래 뭐 차은우 형님이 힙합 뭐 거들더라도 보냐 그런 형님들 그냥 씨 바로 그냥 너 춤 춰버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지. 나 그냥 난 이미 먼 길에 왔기 때문에 난 앞으로만 갈게. 그래 우리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유일한 탈출구야. 응? 형 그 팟캐스트 좀 빨리 어떻게 해봐. 나 그거 잘 때 그거 틀어놓고 자야 된단 말이야. 아, 또 나오고 싶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해버리네. 어? 한번 나와줘야지. 응? 아 뭐 불러줘야 나가죠. 아, 알았어. 그래 또 잘 준비해가지고 아 또 서운할만 하지. 유나 체리만 딱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셋이서 완전 체인데. 그건 좀 다르긴 해. 조금 좀 뭔가 좀 다르긴 해. 아 뭐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한 식구 아니요. 그래도 식구라고 하니까 뭐 다 부정은 안 하더만. 걔네들은 아 몰라 몰라 둘이 잘 되고 있어. 나는 오히려 뭐 내 친구들 잘 되면 좋지. 아 그렇지. 또 너는 또 너만의 그 바이브가 있잖아. 나 내 바이브로 가는 거지. 그래 그렇지. 파란색 입고 그냥 씨 그냥 파란색 해버리는 거지.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럼 머리도 풀면은 음악 스타일이랑 노선도 살짝 좀 비틀어지나? No. 나 지금 나 요즘 블루페이스 다시 듣고 있어. 나 복습 중이야 지금. 네. 아 지금 뭐 블루페이스 여자친구 볼 때기에 막 때려박고만 하더만 이렇게 블루페이스. 블루페이스 복습 중이고 내 얼굴 타투할 수 있는 여자 찾고 있어. 아 그래? 네. 그럼 빡세긴 한데 좀 그럼 너도 부담이야 임마. 나는 다시 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거야. 아, 예전에 너야. 나 머리 그때 드레드 안 하고서도 야마 있게 했으니까 뭐 머리가 중요해. 머리가 랩 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미안하지만 머리 중요하던 것 같은데. 아, 중요하긴 해. 맞아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 야, 아 뭐 여자애들이 너랑 막 이러고 되게 막 힙합 막 하고 댕긴다고 그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딱 하면 그냥 아 오빠 좋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지. 그리고 뭐 남자애들은 돈도 안 써. 그리고 드레드 만약에 한번 빠지잖아. 드레드 한 남자한테 한번 빠지면 딴 사람 못 만나. 야. 진짜 아 드레드 한번 뭐 빠지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드레드 좋아하는 여자애들도 내가 볼 때는 좀 위험해. 그러니까 내 이 머리 하다가 드레드 했을 때 아 그래 해면 상관없어. 드레드 한 모습을 보고 만나면 조금 이제 뭐지 뭐 의도가 있나? 아 의도가 그렇지 좀 뻔하지 뭔가 느낌들이. 그래서 최대한 이제 힙합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우리 스타일이 뭔가 멋있게 좀 느끼고 그냥 각자 할거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만나고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다, 그치. 인생 뭐 없잖아. 아니요. 보니까 뭐 요새 한세랑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보니까 뭐 그래도 스튜디오 갈때 이렇게 좀 외롭나 봐. 혼자만의 싸움을 하나 봐. 아니, 거기 녹음실 가가지고. 녹음실 아니고 그때 회사 회식이었어. 아, 회사 회식. 회식인데 이제 술을 좀한 잔씩 자시고 나서 이제 딱 이제 다들 회사로 모이세요. 2차 회사로 모이세요. 해서 라운지에 딱 모였는데 이제 한세형 옆에 있고, 안녕하세요 하다가, 여기 회사에 스티커 사진 있는데 한번 하실까요? 해가지고 바로 렛츠고 했지. 나도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는 나이니까. 그래, 아니, 한세랑 뭐, 한세 걔도 뭐, 참, 좋아해. 야외 활동을 많이 좋아하고. 나도 이제 거기 그때 비건형 촬영 갔을 때 이제 또 찍었었던 거니까. 거기 이제 또 기억이 나네. 언덕에 있는 너의 그 사옥. 그래, 개노파국이. 그래, 진짜 높지. 거기, 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녹음하는 거면 참. 그래도, 자기 아티스트들한테 뭐, 스튜디오 뭐, 부스 비용 받고 그러진 않지? 지금은 뺐지, 아, 거기서. 그래? 네, 거기 뭐 시설도 좋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피자도 먹고 있었었는데. 회사가 되게 시설은 좋아. 아, 그래? 그래, 너 뭐, 한세랑 좀 같이 좀 자주 보고 그래봐. 한세, 그, 은근히 신기한 조합을 많이 만들어줘, 걔가. 그건 되게 착하더라고. 아니, 저번에 한세랑 씨 갑자기 어쩌다가 홍대에서 형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더니요. 올티랑 저기 디아크랑 나랑 한세랑 넷이서 저기 꼰보포차 가서 한잔 때렸잖아. 무슨 뭔 조합이야? 조합인지 서로 몰라. 그건 도대체 무슨 아니, 조합이야? 서로 뭔 조합인지 몰라. 그냥 만났어. 한세가 나오라 그래서. 한세형이 그런 조합을 많이 만드네. 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크랑 그다음에 올티랑 존나게 술한대 때리고 2차 가버리고 그냥 LO 형 오고 막 했지. 형, 나랑 또 한잔 하자, 조만간에. 아야, 폴로랑 한잔하자. 안 아, 그래도 나 DM 했는데 상현이 뭐 동두천에서 재밌게 막 밖에서 막 추고 있더라고. 저지를 이렇게 그냥 막 그러니까 집에서 저지라고 하면서 밖에서 그래. 추는데. 그래, 상현이랑 같이 한잔하자. 너 오늘 뭐 하냐, 근데? 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본가 가야지. 뭔가, 그렇지. 부모님 보는 게 효도지. 효도가 힙합이여. 기리보이 형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부모님 보고 인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야지 또. 그렇지. 또 이제, 그게 우리의 덕목이지. 아무튼 뭐, 팟캐스트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짜여 있는 게 있어서 이거 좀 마무리되면은 같이 한번 아우, 또 얘기를 해보자. 나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이고, 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는 표정하고 있구만. 입가 그냥 그런 거 귀까지 했지. 아닌데 형 아, 뭐 그런 거 부담 가지진 말고. 그래. 일단 회차가 솔직하게 6회까지 거의 짜여 있어, 지금. 지금 예예랑 닛물캣이 아마 3화 찍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릴드래곤 형이랑 찍고, 그 다음 주에 스윙스 형이랑 더밀스 형 나오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마무리되면 한 3, 4월 정도 될 거라서 그때쯤 같이 한번 또 스근하게 한번 그래. 짜보자. 그러면은 또 조만간에 다시 연락하자고. 그래, 연락하고. 아, 오늘 스윙스 형이랑 밥한 그릇 뚝딱 했는데 많은 걸 느껴서 지금 열심히 은비 형거 편집하고 있어. 아, 이러고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고. 빨리 잘 되려면 내가 지금 집에서 그냥 막 유튜브 보고 누워 있고 그러면 안될것 내가 같아가지고. 스윙스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아, 그래, 윙스 형. 그 메가믹스 참여하고 감사하다고 이제 피처링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셨나 봐. 아, 그렇지. 형님 또 자기 동생들 잘 근데 챙겨주시니까 또. 쓰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 와일드 앤 프렌시죠? 이래서 특별히 그냥 자다가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어이구, 이러다가. 야, 너 너무 앞처럼 대한다. 너 블루페이스 아니야, 지금, 임마. 왜 그래가지고, 그래, 어? 저 스윙스에요 하길래, 네, 하면서 뇌정지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스윙스라 할때 정지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자고 계셨군요. 다음에 해요. 이러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내가 너무 싸가지 없게 대한 것 같은 야, 거야. 임마. 너 그렇게 전화 오면은, 스윙스 형님이면은 바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인들 특징 뭐야? 앞에 있는 것처럼 인사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형님. 막 이렇게 귀에 대고, 그렇게 해야
소리가 너무 똑같았어.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아, 친구가. 누구세요? 아, 누구신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스윙스럭스. 네. 하고 내가 이제 전화 끊고 이제, 아, 잠결에 받아서 그래 했다 해서 연락을 한 일어났지. 아이고, 그래. 뭐, 윙스 형 오늘 또 좀 잘 뵀는데, 어쨌든 뭐, 여기저기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언젠가 뭐, 봄날이 제대로 오지 않겠니? 와야지. 너무 겨울이야 지금. 나 너무 겨울이야. 보릿고개야 나 지금. 씨, 나는 지금 뭐 없는 바닥에서 노만 존나 젖고 있어. 앞으로 가지지가 않아. 어? 난 노가 없어. 노 저울 노가 없어 나는. 아니 유나랑 체리 거 그 컨텐츠는 막 어? 유나 혼자만 나와도 조회수 1만 막 그냥 씨발 뭐 뭐 릴스 막 뭐 60만 80만 이렇게 나오는데 나 콜라보 한다고 오늘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500도 못 넘겼으면 6시간 넘겼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니 이게? 이거 다 아 참 나 답답해 죽겠다. 인스타그램으로만 아 공짜로 그냥 반팔티 준다니까 한 100명 DM 와서 인증하고 그냥 아 참 마음이 좀 착잡해요 옆 바닥이. 그래도 뭐 어쩌겠니? 윤병 거 편집해서 또 다음 거 하고 해야지. 열심히. 씨, 할 수 있는 게 넌 랩밖에 없고 난 영상밖에 없으면 하던 거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뒤로 갈 수 없잖아. 그래, 뭐라도 그냥 좀 해야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이게 뭐 하는. 그래, 열심히 하고 폴로랑 해가지고 언제 뭐 술 한잔 때리자, 놀밤에서 그냥. 아, 응? 좋지. 그래, 또 언제 나와, 앨범 또? 일단 만들고는 있는데 또 몰라 여기서 또 얘기했다가 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갈아 엎었다더만 저번에. 갈아 엎고 지금 다시 야마 풀 충전해가지고 다시 준비 중이야. 아 그래. 네. 그 뭐 어떤 스타일인지만 좀 얘기 좀 해줘. 그래도 궁금한 20명밖에 없는데. 이제 다시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있지. 그냥 완전 그냥 약간 트랩 장르로. 웨스코스트를 다시 한번 살짝 만져보고 있어. 웨스코스트. 그래 뭐 그거 좀 어렵나? 약간 우리 아우릴고트 그런 바이브로 좀 가는 게 좀 그래도 승산이 없나? 그런 건 이제 싱글로 내고 앨범 다니는 제가 이미지를 잡아야 돼. 내가 이미지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 아, 캐릭터가 없어서. 예.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팔로워도 좀 있고 그래도 인지도 나름 지나가면 알아보고 하는 편인데 이게 또 캐릭터가 없다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겠니? 그 캐릭터조차 못 잡은 동생들도 많은데. 이제 그 내가 얘기하는 캐릭터는 아 얘는 얘 이런 이미지. 아 그래 뭐 그러네.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다가 또 너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야겠네. 그치. 그래 우리 다 한번 모습을 만들어 보자. 그래 형 내가 또 연락할게. 그래. 조만간. 그래. 어, 술 한잔 하고 또 좀 여기저기 또 감성이 풍부해졌구만. 어? 그래, 슬퍼서 켰어. 슬퍼서. 야 너 지금 딱 녹음하면은 그게 그대로 나와. 어? 우는 것도 그냥 넣어버려. 아다가 그냥 바로 작업 때릴게 지금. 그래 그거 좀 리버브 살짝 낮춰가지고 춤 살짝 걸면 릴 TJ처럼 나오잖아. 살짝 힘든 감성 하고 폴로지 바이브 가자. 어? 바로 가요. 그리고 낮에 일어나서 바로 블루페이스 가게 되지. 아, 또 바로 가볼게. 그래 나 들어가 볼게. 윤비형 것도 허슬 하려고. 네, 형, 허슬하고 연락하고. 그래, 들어갈게. 빠이. 야, 나 진짜 작업할게. 나 진짜 작업하러 간다 얘들아. 바이브 하지만 피치 올려서 감미롭게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작업할게 이제. 나 지금 너 너무 취해가지고 끌게. 더 얘기하면 너무 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술 안 깼는데? 얘들아 바이바이. 나 나중에 다시 킬게. 눈에 힘이 안 들어간다. 바이.